안녕하세요. 다육스케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내에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악무와 라디칸스 그리고 호야를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. 아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관엽식물처럼 보이지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웃자라 가지가 늘어지면 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크라슐라 속 다육식물인 라디칸스는 예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다육식물입니다. 라디칸스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도 있다고 하네요. 호야는 관엽식물처럼 보이지만 실내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이제 새로운 화분에 심어주겠습니다. 아악물을 먼저 심어줄게요. 이 아악물은 김제 다육도매센터에서 한 포트에 1,000원에 드린 아악물입니다. 제가 농장에 여러 번 가면서도 아악물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분 사오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. 아악물을 색깔을 예쁘게 들이면 핑크빛이 나서 아주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. 저도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. 요 심고 있는 화분은 신일 다육토기에서 제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요 사각, 씹기 편하고 예쁜 사각 화분입니다. 네, 아악무 세 가지 마쳤습니다. 요 화분에는 호야를 심어주겠습니다. 호야는 뿌리가 난뿌리같이 이렇게 굵게 돼 있어서 정리는 많이 하지 않았고요. 이 호야는 제가 이천 시민 다육에서 3,000원에 구매한 다육식물입니다. 저희 집 베란다에서 한 달가량 지금 있었는데 물도 안 주고 계속 있었는데도 무던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수림마사로 마감하겠습니다. 화분도 지난번 신일 다육토기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가벼운 화분입니다. 엄청 가볍습니다. 심기도 쉽고요. 잠깐만요. 좀 덜 생겼네요. 차차차. 이렇게 호야도 분갈이 했습니다. 이제 저에게 가장 어려운 합식이 남았습니다. 아까 라디칸스를 들고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모양이 흐트러질까봐 제가 들지를 못했어요.
조심스럽습니다. 그리고 라데칸스가 이게 이 라데칸스는 물든 라데칸스는 제가 이천 시민다육에서 그 사장님께서 제가 다육이들을 구매하고 혹시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육이 고르시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른 다육인데요. 라데칸스가 판매 가격은 2,000원이었어요. 그래서 이 라데칸스도 제 베란다에서 한 달가량 있었는데 이렇게 꽃이 변함없이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꽃을 다육이 꽃은 뭐 빨리 지지 않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잖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데칸스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선물용으로도 많이 하시면 좋을 거라고 다들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지금 다른 이 이천 시민다육에서 드린 다육 말고 이 초록초록한 다육이는 제가 지난 2월 달에 전북 김제에 있는 김제다육 도매센터에서 사실 이름도 모르고 드린 라데칸스거든요. 근데 저희 집 베란다에서 이제 그늘, 완전 그늘진 곳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되어버렸어요. 이제 물을 주면 또 라데칸스가 또 이제 제 모습을 찾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라데칸스도 합식해서 분갈이 해주었습니다.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앙무 그리고 라데칸스, 호야. 실내에서도 예쁘게 자라는 다육이지만 저는 저희 집 베란다 거리대에서 예쁘게 물들이며 키워볼게요. 이 다육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할게요. 오늘의 다육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